지금 보시는 이 쌈채소들이 수경 재배 방식으로 재배되고 있는 쌈채소입니다. 수경 재배 방식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깨끗한 물과 그 다음에 충분한 양액, 그 다음에 충분한 빛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신선하게 자란다는 장점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 외부 환경과는 달리 그 병충해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부터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매우 깨끗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들레 파밍기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훈련교사 이진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민들레 파밍기프트는 장애인 근로인들이 일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저희는 수경재배 쌈채소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봉투 안에 8가지에서 9가지 정도의 쌈채소를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봉투 한 세트로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국토교통부에 3월 말 또는 4월 초 예정된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 국가 철도망 계획 관영 확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충북 도민이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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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민주당 충북도당의 청주 도심 통과 노선 촉구 기자회견은 이모선 위원장과 변재일, 도종환, 이장석 국회의원, 주요 당직자와 박한상, 사호 청주시험 보선 민주당 후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마치 민주당이 저작권을 강조하는 듯 시종일관 추진해온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시민들의 철도 이용 접근성과 낙후된 청주 지역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비를 목전에 두고 우리 민주당, 우리 충북도당은 그간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처음부터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고 추진했던 입장에서 이번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반드시 이런 우리 85만 청주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광역철도 도심 통과라고 하는 결심이 맺어져야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청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제2의 청주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광역철도 도심 통과가 사전 타당성 조사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임 위원장은 수많은 고비가 있었으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모두 극복하고 마지막 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활용점정의 시간을 맞아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반드시 확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추진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책무를 의회에서 예산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뒷받침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민의 여망에 따라 시종일관 도심 통과를 추진해왔다. 도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당시 국토교통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오송 청주공항 노선에 대해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포함한 최적 대안 검토 추진을 이끌어냈다.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모두 극복하고 이제 막바지 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 활용 점정의 시간을 맞아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반드시 확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단순한 경제 논리로 지역 균형 발전에 초석이 될 도심 철도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 것을 165만의 도민의 염원을 담아 엄중히 촉구한다. 이장섭 의원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반드시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단순한 경제 논리로 지역 균형 발전에 초석이 될 도심 철도 노선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500만 이상의 메가시티를 구성함으로써 그 자체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바로 메가시티 정책인데요.
아시다시피 충북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는 청주권과 대전, 세종을 연결하는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드는 500만 메가시티의 핵심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계속 국토부에게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래서 추측입니다만은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은 이미 확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의 다른 지역의 부분들이 아마도 사전 타당성 조사에 종합적으로 발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듯하고요. 저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은 이미 확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은 윤석열 정부와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통 공약인 상황에서 이날 민주당의 청주 도심 통과 노선 촉구 기자회견이 새삼스럽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충북마이크스TV 경철수입니다.